명절을 앞두고 이제 느닷없이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예, 개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당 주요 인사들을 데려다 놓고 안가, 예, 이른바 대통령 안가죠. 박지희 대통령이 거기서 술 마시 시바스 리갈 마시다가 갔는데 예, 아직도 이런 안가 정치를 하네요. 예, 아무튼 예, 안가 정치를 하네요. 예, 여당이 야당이 이제 개헌 적극 추진해야 된다. 예, 뭐 이런 또 이, 뭐 사실상 뭐 뭐라 그럽니까 이제 압력을 넣은 거죠. 개헌을 해라. 예, 얘기를 했고 이제 이재호 그죠? 예. 대표적인 또 우리 친이계 수장이죠. 예. 친이계 수장이라는 이 이재호 씨가 지금 앞장서 가지고 내가 다윗이 되겠다. 다윗이 돼서 이제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 예. 자기가 골리앗이지 말을 거꾸로 해요. 꼭 그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골리앗이지. 다윗이 무슨 저기 뭐 민주노동당이나 이런 데가 다윗 아닙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아무튼 뭐. 이제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뭐 약자처럼 보이려는 아주 이제 얕은 이제 그죠 선동법이죠. 그래서 아무튼 뭐 자기가 다윗이 돼가지고 지금 개헌을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개헌은 나이프 통 큰 개헌을 하자 이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죠. 뭐 다 바꿔보자 한번. 그래서 뭐 어떤 정치적인 이 체계만 바꾸는 이런 개헌이 아니라 뭐 남북관계 반영을 하고 뭐 영토조항.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죠? 표현의 자유, 인터넷 시대에 맞게. 참 이전 이 얘기하면 참 그 이조 시간 얘긴데. 진짜 완전히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이게 인터넷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그래 갖고 뭐 온라인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이런 문장도 집어넣자 뭐 이런 주장을 하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사람들입니까? 지금 표현의 자유를 인터넷에서 댓글 하나만 잘못 써도 지금 조사받고 끌려가고 구속되고 이게 지금 이명박 정부의 시대에 지금 인권 상황인데 한국에 표현의 자유를 더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예, 헌법을 바꾸자는답니다. 지금 예,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라. 저도 인터넷 방송하다가 좀 대통령 욕 좀 했다고 끌려가가지고 예, 감옥 갔다 왔는데 이런 나라에서 이런 대통령이 참 표현의 자유 이런 소리 하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죠? 또 웃기는 얘기가 예, 그 영토 개념 바꾸자 그래요. 예,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이건 뭐 이제 바꾸자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하게 되면 이제 북한이 내 존재를 우리가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북한과 화해 협력으로 나가려면은 이런 헌법 개정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영토의 이제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북한이 거기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거죠. 북한 조선 노동당이. 그러니까 이제 반국가단체가 되는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국가보안법에 이제 이런 논리로 이게 이제 확장이 되고 이게 북한의 또 주적 개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요거 좀 개정하자 예전에 6.15 나오고 지난 10년 동안 그런 쪽에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야, 이 양반들이 웬일인가 이걸 그런 쪽으로 개정하자 이런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얘기를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영토의 개념만 있는데 영해, 영공도 넣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장난합니까 지금? 말장난해요. 그 영해 헌법에 영해가 안 들어가 있다고 해갖고 우리 영해가 없고 영공이 없습니까? 이제 장난질하는 거죠 지금. 게다가 더 놀라운 걸 제가 봤는데 국민문화 창달, 민족문화 창달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죠 당연히 우리 민족 국가니까 단일 민족 국가니까 민족문화 창달이라는 그죠 우리 민족의 자주성. 우리 민족의 빛나는 문화, 역사 전통을 계속 고수하고 빛내나가야 될 이런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양반들이 이거 빼줘요. 다문화 시대. 민족 문화. 창달이냐. 그래갖고. 이야, 이게 진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게 창씨개명을 하라고 그러죠, 차라리. 다문화 시대. 그죠? 왜 우리말은 쓰냐. 옛날에 또 영어로 공용어로 하자고까지 발광을 하더니 이제 헌법에다가 헌법에서 민족을 죽이는 거죠. 이게 진짜 매국노들 아닙니까 이게? 민족 반역자지 이게 이거야말로. 물론 그런 뭐 소수자 인권 부분이나 이런 데 그런 걸 넣는 건 좀 좋다고 봅니다. 그죠? 이런 다양성 문제, 소수자 인권 문제 이런 걸 해가서 거기다 표현해야 되는데 민족 문화 창달이라는 단어를 빼고 거기다 다양한 문화? 문화적 다양성? 이런 걸 넣죠. 이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는 건가요? 이런 국가적 의무를 저는 포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게 다문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도 이게 지금 불가피한 일이지 이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좀 저 시골에 가보세요 이게. 무슨 우즈벡 필리핀 뭐 여기가 진짜 뭐 그죠? 국제사회인지 여기가 한국사회인지. 근데 이게 다 사실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 결혼을 못해가지고 농촌에 있는 분들이 사실 거의 매매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옛날에 베트남 그 결혼 문제 한번 사회 큰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다문화라는 게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게 민족 문화를 말 사람으로 다양성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민족 문화가 말살되면 오히려 다양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구상에 수백 개의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마다 자기 나름의 문화적 전통과 역사적 전통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문화들이 이 뭐라 그럽니까 이 잘 보존되고 육성돼야 인류사적 측면에서 보면은 그죠? 인류 전체 차원에서 보면 다양성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만 잡탕을 해가지고 하나의 단일 문화 이른바 세계화라는 게 그런 거 그런 논리 아닙니까? 하나의 단일 문화로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과연 좋은 일인가? 좀 뭐 소수자 인권 차원에서 그죠? 뭐 그런 저 이주와 오신 분들 노동자라든지 또 이주 여성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혼혈 아이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 현실 조건이 있으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이제 탄압하거나 그죠? 차별하거나 이러지 말자 이런 그런 법에 반영하는 건 좋은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런 걸 하면 되지. 거기다 민족을 빼버리고 뭐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 다민족 국가를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나중에 헌법에 그렇게 나왔으면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래갖고 아예 다 뭐 국제결혼 시켜가지고 한민족을 없애려고 그럽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니까 통일도 하지 말자 이런 논리가 나오겠네요 이제 그죠? 인종이 다르다 우리는 북한하고. 그런 논리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죠? 뭐 무슨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필립 베트핀스탄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나중에? 완전히 나라 말아먹을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이게 매국노들이죠. 황당한 짓입니다. 근데 이런 헌법 개정을 하겠대요. 웃기는 소리를. 그래서 뭐 뭡니까? 환경 기후 문제, 그렇죠? 기후 변화, 뭐 인권 뭐 자, 근데 이게 다 새빨간 저는 거짓말. 이게 뭘 꼭 해야 될 일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뭐 그 다문화하고 그 뭡니까? 영토 조항 같은 경우에는 꼭 하고 싶겠죠. 분단을 영구화해서 우리를 다민족 국가로 만들어 놓고 영원히 북한이랑 결별하는 게 이 사람들의 정치적 지향이기 때문에 예. 그죠? 예. 그 헌법 개정하고 싶은 본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무슨 뭐 표현의 자유니 이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 이게 개헌이 아니라 제가 어떤 보험이라고 본다. 보험. 이명박 대통령 지금 갈 길이 뻔해요. 이제 임기 2년 남았는데 뭐 임기를 다 채울런지도 지금 참 의심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죠? 제가 말씀 좀 드렸죠. 임기를 다 채울런지가 또 의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지금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갈 길이 딱 많이 보여요 지금 그죠? 일단 지금 최근 여기까지 거론된 걸로만 봐도 지금 세고랑 차게 생긴 일이 많습니다. 지금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어떻게 했나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죠? 뭐 금딱지 시계 받았다고 망신을 줘가지고 그죠? 자살로 이르게 했죠 그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에 비하면은 뭐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일들은 참 뭐. 거꾸로 해야 되겠군요. 예.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일에 비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뭐 그걸 비리도 아니고 그죠? 예. 뭐라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 벌써 지금 얘기가 나온 것만 해도 감옥 갈 개연성이 높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제 불법 도청 문제, 불법 사찰 문제도 있었죠. 그죠? 영부인 게이트, 김윤옥 여사가 뭐 그죠 로비를 했다는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또 뭐 있습니까 또? 원전 수주 문제 이것도 지금 그죠 국정조사하자 지금 난리가 났죠 그죠 아까 뭐 저기 보니까 무슨 강만수 IMF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죠 그 4대강 하고 이거 건설 삽질하면서 이게 또 정치자금 왔다갔다 안 하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서도 측근 곳곳에서 지금 부패의 조짐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게 갈 길이 뻔하다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보면 누가 봐도 감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일단 한나라당 내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사람,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사람 박근혜예요. 박근혜 씨예요. 박근혜 씨하고 이명박 대통령 관계는 손학규 대표하고 이명박 대통령 관계보다 훨씬 안 좋죠. 못 죽여서 안 되려면. 이른바 공천학살. 그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핍박. 이른박이라 그런지. 친박을 핍박하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활동을 해왔는데
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다.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친이계 대학살이 벌어지는 거죠. 친이계 대학살. 친이계 대학살을 하려면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냥 뭐 무조건 뭐 공천 안 하고 막 이렇게 되면 또 정치 탄압이다 이러면서 막 들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자, 그 명분이 뭐겠어요? 자, 감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줄줄이. 그죠? 검사들이 그때도 이명박 대통령 뒤봐줄 것 같아요. 이제 BBK부터 다시 다 파는 거예요. 이제 검사가 충성을 다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이건 권력이 바뀌면 또 그쪽으로 줄 서는 거죠. 벌써 이제 박근혜 쪽으로 너도나도 줄 서고 있다라는 썰이 파다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되면 이건 뻔한 겁니다. 갈 길이. 그죠? 140범이 될 수도 있어요. 전과가. 그럼 이거 세고랑 차고 감옥 가는 일이 누가 봐도 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뭐 야당이 되면 뭐 그건 더 말도 필요도 없겠죠. 지금. 그죠? 야당, 민주당, 특히 친노계. 민주당 친노계는 지금 칼을 갈고 있을 거예요. 그죠? 산 지금 산 봐두고 다닐 겁니다. 이명박 뛰어내릴 산이 어딨나? 포항 쪽에 어디 좋은 산 없나? 지금 바위 하나 찾고 다닐 겁니다. 아마 복수할 뭐 그죠? 복수하리라. 예전에 그 언제입니까? 그 보궐선거 때인가요? 그 어디 쪽 보궐선거였나요? 하여튼 영남 쪽에 보궐선거라는데 표로 복수하자 이렇게 슬로건을 걸었죠, 그죠? 한나라당 고전했는데 영남에서도. 칼뿐이 아니라 이도 갈고 손톱도 갈고 지금 발톱 손톱 발톱 다 갈고 있을 겁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 뻔한 거예요. 게다가 지금 뭐 정권 교체될 가능성 상당히 높죠. 야권이 뭐 연대만 하면은 뭐 이건 정권 바뀌는 건 뭐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누가 돼도 선거 결과가 뭐가 나오건 이명박 대통령 갈 길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서울 구치소예요. 안 그러면 하와이로 가든지 그죠?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뭔가 이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여기 이게 개헌 논의가 아닌가 봐요. 그러면 개헌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뭐 아직 정치 체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변죽만 울리는 거죠. 아까 엉뚱한 소리 하면서 무슨 뭐 표현의 자유가 어떠고 저떠고 영토조항이 어떠고 저떠고 다 이제 변죽을 울리는 거고 실제 핵심은 이제 대통령제와 관련된 그죠? 권력 구조와 관련된 이제 내용이 아마 핵심이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정부통령제나 혹은 분권형 대통령, 그죠? 제. 뭐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런 쪽으로 가면서 친이 친박이 연합정권을 세우는 형태로 지금 구조를 잡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이계에서 뭐, 많잖아요. 뭐 김문수, 이재호 이런 사람이 부통령이나 아니면 실세 총리, 그죠? 이런 쪽으로 가면서 이명박 뒤를 봐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권력을 분점하는 이런 식의 지금 구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이제 뭐 내각제 형태, 그죠? 이런 쪽으로 가면서 당을 깨버리는 거죠. 깨고 이제 연합정권을 내는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보면 분권형 대통령제나 뭐 내각제 얘기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목적은 뭐냐? 보험입니다, 보험. 이명박 친이계의 핵심을 차기 정권에도 중요한 위치에 그죠 배치함으로써 감옥에는 안 가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개헌이 저는 뭐 저도 개헌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지금 그죠 이게 87년 유월항쟁의 결과로 이제 만들어진 헌법이고 사실 좀 급조된 헌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정치적 불안정해요 우리가 5년 단임제 대통령 이게 지금 자꾸 여러 가지 어려움 만들어냅니다 그죠 책임 정치하기 어렵죠 이렇게 돼가지고는. 그래서 뭐 중임제나 이런 뭐 변화가 필요한 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변화의 목적이 뭐냐 이런 거예요, 그죠?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살 길 감옥 안 가려고 만들어내는 이러한 개헌이라면 이거 어떻게 국민들이 동의를 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 다분히 그죠? 뭐 이분이 정치에 무슨 큰 뜻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정치에 큰 뜻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목적 자체도 빤하다는 겁니다. 무슨 진정성이 있을 리가 없죠. 그죠? 결국은 자기 살 길 찾기 위한 정략적 개헌 논의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헌 논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거 그죠? 잘 봐야 돼요.